필요한 건 접착제 본드 하나, 그리고 컵, 컵 두 개, 그리고 사진, 뭐 본인이 원하시는 뭐 이제 가족 사진이나 뭐 본인 사진이나 이렇게. 예. 보이시죠? 예. 다 제 사진이에요. 보시면은 제 사진인데 뭐 이런 거 사진 골라가지고 이 컵에다가 이제 붙이는 거죠. 사이트 보면은 이미지를 보내주고 거기다가 이제 받고 한 막 만 원씩 얼마씩 주고 해주잖아요. 그런 거랑 다르게 본인이 직접 할 수 있는, 예, 사진 붙이는 방법입니다. 컵에다가. 그리고 컵에는 이 문양이 없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아니면 문양이 한쪽에만 있고 좀 비어있는 부분이나, 그리고 좀 반듯해야 돼요. 자, 사진은 저는 어떤 걸로 할 거냐면은 이걸로 하겠습니다. 사진. 도울 때 찍은 사진 같은데, 사진은 이렇게 해서 여기 이제 붙일 수 있게끔 잘라줘야 되거든요. 자, 본드를 바를 때는 뒤에다가 발라서 붙이는 게 아니라 사진면에다가 발라줘야 돼요. 사진면에다가. 이 짜투리 있잖아요. 이걸로 이제 본드 바르는 역할을 할 거예요. 본드를, 자,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, 열하나, 열둘, 열셋, 그냥 하는 거예요. 움직이는데 아무 소리도 안 내면 재미없잖아요. 여러분들이 너무 심심하실까봐. 자, 여기다가 본드를 골고루 다, 어린 분들이나 이렇게 다 포함인데 마스크 쓰고 하세요. 저는 안 쓰고 해요. 답답해서. 본드를 다 발랐어요. 이거를 이제 붙여야 되겠죠. 자, 이거 안 되겠다. 이 컵으로는 사진 너무 아까운데. 한번 이거 살려볼게요. 그래도 에펠탑 뭐 여기다 하나 우선 한번 해볼게요. 다시 한번 본드를 열심히 발라줍니다. 이건 내 손이 베려도 어쩔 수 없다. 어쨌든간 확인해야 되니까 가위는 버리면 안 돼. 가위는, 가위는 하나밖에 없어. 이거 테이프로 꽉 고정을 좀 시켜야 될 것 같아요. 계속 뭔데 씨, 뜯는 데가 있으면 안 돼요. 이번엔 이 컵에다가, 네, 이 사진으로 할게요. 잘라내고. 자, 둘, 셋. 아, 손에, 아, 끈적끈적. 이렇게 24시간 놔두면 됩니다. 네. 자, 24시간이 지났고요. 이 컵, 이제 컵을 테이프를 띄고. 아니 분명히 본드는 하얀색이었는데 왜 포도즙이 나오지? 포도젤리가 나오지? 자, 한번 씻어볼게요. 자, 솔직히 지금 이틀째 말린 거거든요. 살짝 때밀이로 밀려볼까요? 이걸로. 이 종이 무조건 한다고 다 녹는 거 아니에요. 종이 안 녹아요. 그래서 종이는 모아야 돼요. 아니 사진까지 같이 벗겨지는데 이거? 어메! 아니 이게 신명 사진인데 그러세요? 아니 아오니가 여기서 나오네. 나 미쳐버렸네. 사진 하나밖에 없는데. 그쵸? 컵이 더 깨끗해졌어요. 이 컵도 도자기가 숨을 쉰다 그랬거든요. 사기 자체에 구멍이 있어요. 그 구멍을 청소를 해준 거예요. 이건 이제 도자기 어떻게 깨끗이 닦는 방법을 알려준 거고, 이제 본격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띄고. 옛날 사진이라 필름이 있어. 약간 뜨거운 물로 불려야 될 것 같아, 이거. 내가 이것만은 무조건 살린다. 진짜 내가 무조건 이거 살릴게요. 아, 물 뜨거워. 불리는 거야, 불리는 거. 종이가 불어야 돼.
왔다, 여기 겁나 뜨겁네, 씨. 걔도 칼로 하면 안 됩니다. 그럼 밑에 사진까지 찢어져요. 사진이 좀 찢어지긴 했는데, 그래서 제가 살려보겠습니다. 무조건 살린다. 찢어진 데 빼고 무조건 살린다. 내 얼굴 나온 데는. 드러난다. 안 해. 다 찢었어, 다 찢었어. 에이씨. 예. 자, 지금, 예, 하는 과정은 도자기의 막을 청소하는, 예, 그 방법을 지금 알려주고 있어요. 한결도 깨끗하지 않아요? 봐. 아니, 이러다가 얼굴까지 찍었어. 어? 보세요. 이 정도로 깨끗해질 수 있어요. 자, 여러분도 컵을 사서 본드만 발라가지고 그런 거 하지 말아요, 제발. 이상한 거 따라하지 마세요. 컵에 사진을 붙이고 싶으면은 그런 거 있어요. 뭐, 사진만 보내주면 만 원에 다 해줘요. 다시 한번 말하지만, 이 컵 자체에 모공이 되게 많아요.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은, 뭐, 100배, 뭐, 40배 이렇게 들여보면은, 구멍이 뽀뽀뽀 뚫려있는데, 그 구멍 안까지 총사하기 위해서, 금방 그 방법을 보여드린 거예요. 컵 청소하기 컨텐츠였습니다. 컵에 사진 붙이기가 아니라, 새 컵으로 됐어요. 여기 봐보면, 여기 어둡죠? 어둡잖아요, 이쪽은. 지저분하잖아요. 여기 보면은, 이게 바로, 컵 청소. 컵 모공까지. 아! 뭐 분명히 뭐 이것저것 좀 많이 올라오겠지만 생쇼를 해라 뭐 예 뭐 헛짓거리 하고 있네 뭐 그런 거 많이 올라 말을 올라오겠지만 네 감안하겠습니다. 네 뭐 그 뭐 사는 게 뭐 다 실패만 있고 성공만 있고 성공보다 실패가 더 많아요. 근데 저는 성공했어요. 컵 깨끗하게 씻기 모공까지 안에 입자까지 예. 오늘 컨텐츠 확실하게 흐지부지하게 됐네요. 감사합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안녕. 컵에 모공까지 쓸어버리는 클린컵 세척하기였습니다.